벌써 2016년 본의 아니 같아. 본의 아니. 오랜만이다, 그치? 안경 희은언니랑 먹방을 할게요. 오랜만이다. 네, 나나님 헛소리 작작하시고요. 이제 먹방 시작. 오랜만이지? 관심 끌지 말고 먹으세요 일단. 네. 또 안경이 그 오랜만인가? 나 1년 더 된 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 서울 안 정도 됐을 거야. 맞아, 양산에 끌려가고 나서 서울 한 번도 안 왔어. 평생 사세요 거기서. 양산. 오늘 중화요리 먹방.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여러분 그래도... 추천. 나 방송 복귀한 지 이틀 됐잖아. 진짜? 희은 언니 보고 또 난리들을 치는 거야. 뭘 난리를 쳐 또. 괜히. 희은이 방송 시키라면서. 괜히 감미뽕. 비빔밥.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온다했지. 야, 자칫하면 토요일날 올 뻔했어. 아마 보고 싶었어요, 희은 오빠. 언니라고 해야 되지 않나? 뭘 뭐든. 오빠는 좀 어감이, 그죠? 편한 걸로 해. 뭐면 어때? 꼴리는 걸로 하세요. 그럼. 진짜 맛있다. 볶음밥 맛있다. 좀만 먹어봐. 약간 매콤해. 여기 어디야? 사천짜장. 야, 너 닦어. 이거 황궁 쟁반짜장? 전국 체인이잖아, 이거. 아, 황궁 아까 우리 오면서 봤던 그건가? 못 봤어. 난 봤어. 홍매 황궁 쟁반짜장. 막 옛날에 독일어 감아주고 이런 데 있잖아. 맛있다. 먹어볼래? 진짜 맛있다. 볶음밥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고 나 한 입만 주시면 안 돼? 싫어. 어차피 네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조각 드시고 더 한 입만 주세요. 알았어요. 살짝 붉긴 했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약간 사천짜장 같아, 그치? 맛있어. 불맛 제대로 살렸네.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두 번 내가 먹을게. 야. 계란 부분. 아. 어우, 볶음밥은 계란이 진짜. 생명이니까. 한 입만! 한 입만! 국민여 한 입만! 자, 경추를 젖히셔야 돼요. 한 입만. 역시. 역시. 맛있다. 이거 계란이 약간. 아프리카의 김민경. 와. 계란이 약간 불에 그슬린 게, 그치? 중국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계란 불에 그슬리지, 그러면. 불맛. 아, 지금, 희은 언니가 오면서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이거 먹고, 수다 좀 떨다가 또, 파리스 바게트 케이크 먹을 거라, 네, 그냥 1인분씩만 먹을게요. 조심해. 오늘 1차예요, 이게 지금. 2차는 좀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업 한번 눌러주세요. 추천이 업으로 바뀌었죠? 진짜 맛있다, 이거. 짬뽕 썼어. 맛있어. 우리 짬뽕은 기본. 할머니만 장때. 진짜 맛있다, 이거. 매콤해가지고. 맛있다. 탕수육 안 먹어볼 순 없죠? 그럼, 어머, 탕수육 있는 거 안 먹겠어. 여러분은 부먹인가요? 찐먹인가요? 어머, 진행 잘한다. 나는 찍먹한데. 아, 찍먹. 부먹 싫어. 묵묵해져, 금방. 그냥 진짜 맛없는 집 있어. 맞아, 그런 집. 탕수육이 막 혀를 막 그런데. 어아 탕수육 껍질이 혀를 찌는데 아, 그런 데는 부어놔야지. 막 잇몸 긁고. 썼어. Not bad. Not bad. 썼어. 그냥. 쟁반짜장이 진짜 맛있다. 짜장이 대박. 짜장이 진짜 맛있어. 하나 들고 먹어야 진짜. 하나가 먹어. 이걸 둘이서 먹으라고 시켰단 말이지? 아니 왜냐면 나 안경이 안 오는 줄 알고 희은이가 얘기를 안 해줘. 엄마 성격 똑같아. 얘기 안 하고 서프라이즈 잊으라고 비싸대기 한테 때리고 싶은 그런 거 있지. 야, 말도 어차피 니 건 다 내 거야. 그래서 1인분 더 시켰지.
이름은 더 비쌌음. 그냥 네. 탕수육이 작은 거잖아. 아니 난 또 오랜만에 친구들 오니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 지랄이야.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나 지금 마음은 짜장 뺏어 먹고 싶은데 뺏어 먹었다가 양이 너무 짠 거. 뺏어 먹었다가 내 숟가락 어디 갔어? 들고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와 채팅창에 얼려 있나요? 채팅이 없네요. 채팅 다들 너무 안 좋고 뭐 같이 먹고 있나 보다. 오신 김에 추천 질샷도 좀 눌러 주시고요. 요즘 바뀌었어. 추천 말고 업이야. 업이야? 업. 짜장을 잘 볶는다. 짜장을 잘 볶. 짜장 맛이다. 짜장 맛. 아 볶음밥도? 짜장의 영혼이 있어. 짜장을 진짜 잘 볶는다. 저 계란 진짜 맛있다. 저런 계란은 궁중팬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아. 맛있어. 그치? 너무 클까? 숯탄 불이구나. 맛있다. 우와 너무 커. 큰 거 먹대. 관종. 거기다 가운데 앉았으면 오늘 얼마나 행복한 날이야. 놀이고 왔지. 그럼 집었는데 도로 놀 순 없잖아. 그건 탕수육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럼 목에다 눌러다 매너 있는 척. 이상하네. 나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왜 자꾸 나를 깔까? 오랜만에 해서 까야지 못 끊고. 까지 말고 좀 이뻐해 주면 안 돼요? 기쁜 짓을 저희 채팅창에서 할까? 애들이 이뻐해 주잖아. 안경님 챙겨주라면서. 근데 진짜 우리 사이에 있으니까 너 진짜 쪼만하다. 거기다 지금 그러네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먹힐 것 같아. 그래, 그래요. 앞으로 좀 나올까? 우리 사이에 있으니까 쪼만하네요. 아니 아 카메라 얘기하지 마 이거. 인정. 아니 얘가 너무 호빗이야. 우리가 큰 것도 있지만 내가 좀 작기도 한데 근데 나 사람들 그렇게 작게 안 봐. 그럼 뭐해 실제로 작은데. 근데 작게 안 본다. 너 레고잖아 실제로. 아 오늘 한강물 차올려나? 내가 살이 찐 게 아니고 희애 언니가 살이 빠진 거야. 살이 많이 빠졌어. 엘지간이 해라. 진짜 많이 빠졌어. 아까 못 들었나 봐. 그냥 사람들이 희애 언니 살 빠졌어가 아니라 하이 언니 살쪘어요. 다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 희애 언니가 살이 빠졌기 때문에 쪄 보이는 거지. 많이 찌긴 쪘다. 아니야 아픈데 마우스랑 키보드가 앞에 있어서 그래. 우와 웃다가 살들이 카메라에 캠화면에 이 턱이 두 개라서 너무 놀랬어 갑자기. 또야. 우와 우와 지금 단점을 또 나를 또 몰아가지고 승화시킨다. 어우 아파. 물 마셔. 진짜 잘 나오는데 여기 새우도 들어가고. 짜장을 진짜 잘 먹어. 진짜 맛있어 짱. 내가 먹어본 짜장 중에 눈물 나. 진짜 맛있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 짜파구리 이겼다 야. 와 진짜 매콤해가지고. 아 그래요 반가워요. 요즘 시험 기간인가? 시험 기간 맞아. 수능? 아 맞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야? 수능은 11월 지금 기말고사 말이잖아. 11월 아닌가? 중순인가? 기말 아닌가? 아, 졸업한 지 얼마나 고등학교 나온 지 한 20년 넘어서 모르겠다. 요즘 최순실은 아는데 딴 건 모르겠다. 심지어 나는 애들이 토요일에 학교 안 가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 안 가? 토요일 학교 안 갔네.
진짜? 어. 아, 지금 알았어. 콜라도 안 가? 안 간대.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나? 뭐, 격주식으로 해서. 그것도 옛날이야. 어머. 콜라도 안 간대. 학교를 원래 갔자, 국민학, 예,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네. 원래, 토요일 날. 아, 그래요? 남자 언니? 아, 학교 안 가는구나. 몰랐어. 어. 그러다가, 그게 몇 년 있다가 놀토가 생겨서 격주로 학교 갔다 안 갔다가 아예 이제 토요일 학교를 안 가. 아, 그래서 토요일 오버워치 하면 난리 나는 거야. 역시 오버워치에 초딩들이 그 많은 이유였구나. 난 다이아 찍었다. 그거 어디다 써먹어? 프로게이머 해라 그냥. 잘 프로게이머 하면 인정해줄게. 끈기 부족. 나 골드에서 1800점에서 그럼 뭐해 트로트 타고 다니는데 이틀 만에 다이아 찍었어. 얼음 장벽 알지. 출발할 때 만들고 막. 아, 유튜브 이거 올라갈 거예요. 아, 진짜? 아, 이미지 관리해야겠다. 왜? 넌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돼. 예, 알겠습니다. 짬뽕 좀 먹어. 아우, 배불러. 복대차 뜨니 많이 안 들어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케 먹는다니까. 남준이님 저 관종이네 저거. 내가 아까 케이크 먹는다고 얘기했지. 아니 그럼 여기서 먹방 이 정도 먹으면 됐지. 뭘 더 얼마나 먹어. 몸뚱이를 봐 우리. 팬가요 안 한 것들이 저래. 더 먹으라고 하면 너 많이 먹어야지. 다 갖고 와. 내가 다 먹을게. 봐봐 채팅 먹을 꼬라지 봐봐. 오늘 시시하게 이거만 드시나요? 할 말이 없다. 남준아 할 말이 없어. 해주신님 한결로 팬가게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관심을 주면 안 돼 관종들. 너처럼. 너처럼. 한강물 온도 좀. 왜? 너무 외롭네요 지금.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죄송해요. 한강물 온도 좀 맞춰달라. 도라이야. 야 심지어 여기 한강이 얼마나 먼 줄 알아? 그 정도야? 가다 죽어. 아. 아니야, 희린 언니 원래 다 밥 먹고 왔는데 뭐. 지금 나 때문에 먹는 거야. 밥 안 먹고 왔어. 아침, 점심 먹었을 거 아니야, 회사에서. 아니, 오늘 점심만 먹었지. 아, 진짜? 나 원래 아침 안 먹잖아. 나는 조금 늦은 점심을 먹었어. 근데 희린 언니 옛날만큼 뭐 안 먹어. 그치? 나 깜짝 놀랐어. 음식을 먹다가 이것만 먹어. 이러려고 나한테 그래서. 야, 와. 늙으면 식욕, 성욕 다 떨어져. 어, 성욕도 왜 나? 나한테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 그랬더니 알지? 이것만 먹어 아니라 너 애지간히 처먹어. 너는. 집에서 고기 구워먹네. 지금도 말없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고기 계속 다 처먹고. 깜짝 놀랐어. 아, 역시 건강을 위해 조절을 하는구나. 고기는 단백질이라. 아, 희영이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 내가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없어. 다이어트 안 한다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 지금 몇 개월 만인데? 몇 개월 만인데 그래, 이렇게 쪘어? 어. 근데 아니야. 이것도 최근에 빠진 거야. 난 전성기를 봤어. 많이 빠졌지. 어, 진짜 많이 빠진 거야, 지금 이게. 상사야 사랑아 여기 먹이들 있다 와서 와서 알키고 물고 뜯어라. 천사, 내가 걔네 잡아먹을 거야. 우리 천사는 사랑이 내가 흉기로 키우고 있어. 됐어. 난 이거 다 먹으면 천사랑 사랑이랑 놀러갈 거야. 가. 너 가. 그렇게 미련 없이 쳐내니? 가. 너 지금 영혼은 정리가 있잖아. 이거
황궁 정반자장이야. 맛있어. 정통 어 정통인 같은데. 인정. 맛있어. 지금 다들 반응이 탕수육이랑 짬뽕 그냥 보통인데. 맛들어. 볶음밥이랑 짜장이. 쟁반짜장. 짜장 볶은 거 들어가는 거 무조건 먹어야 돼. 짜장이 진짜 맛있다. 짬뽕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런데 진짜. 아 그래 오우지 사장님 핸드폰 좀 바꾸세요. 근데 요즘 4K까지 지원되는 핸드폰 많으니까 핸드폰 좀 바꾸셔요. 혜진님 어서와. 나 핸드폰 바꿨어. 어머! 근데 아직 백 아이언으로? 아니 아니 백 아이언 저기야 과거에서 왔니? 아이언백 어. 죄송해요. 과거에 오셨네요. 화면 실수했다고 안 놓치는데 물뜯었나 물뜯어. 정신차리란 소리 아닙니까? 뭐 핸드폰 아 지금 이게 10일날 개통해야 위약금이 안 생긴대. 위약금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회사에 이렇게 고이 모셔놨어. 시절에 남았구나. 문데 물러먹었는데 아이언백 뭐가 목이 뭐야 밥 먹고 있는데 아이언백으로 바꿨어? 어. 아, 난 내년 4월까지 약정노예야. 4월 안에 바꾸면 안 된다. 냅다 까라. 지금 공짜지 아이언백 43,500원. 아이폰 원금이? 왜 이렇게 싸? 와 싸다 싸. 주는 것도 많잖아. 아이폰7이야. 아이폰7 괜찮아요? 아이폰7 누나가 7 플러스로 바꿨어. 노트7으로 했다가 교환을 환불 받고 해서 어제 가서 만졌는데 난 모르겠어. 그냥 6랑 똑같아. 딱 만졌는데 그냥 6인데? 그래서 똑같아. 어차피 아이폰 똑같아. 그 6랑 똑같은데 베젤이 더 안 좋아지고 스피커 안 좋아지고 7이 말이 많아. 아이폰이 너무 대여서. 근데 메모리만 대중님도 와요. 어서오세요. 오신 김에 어? 오셔가지고 이거 탕수육 소스 좀 원샷 좀 하세요. 이거 많이 남았네. 어? 야 혈관 막혀 원샷하면. 탕수육 소스가 많이 남았어. 어우 배불러. 어우 세상에. 자 여기서 중화요리 먹방 종료. 좀 이따 또 2부 먹방이 있으니까 끝. 끝.